먼저 나오는 하파기, 나중에 나오는 스틱. 카드 두 장을 변화합니다. 두 장 변화 별 의미 없겠지. 엘리트나 쭉 갈까? 에너자이저 스택 성직자라는 자를 믿지 못해 그대로 떠납니다. 소비 꽃샘추위 레이저 포인터 파워카드 같은게 전혀 안나오네. 창의적인 인공지능 스택 여기서 두 장을 바꿀 수 있다. 불바다? 한 번. 없으세요. 할 일은 하고 지우는 건가? 터보 수비 두 장 지우고 뇌관인데 폭풍 넣으려 그랬는데 시공에 행이 버퍼 스택 놓고 헬로월드 넣으면 되겠지. 방열판 수비 지우고 헬로월드 돕고 터보 하파기 헬로월드 스택만 더 많이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팽이 12시 지났으니까 똥캡으로 바꿔야겠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의심
폭풍이 먼저인가? 헬로월드가 먼저인가? 이제 뭐 정리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살아있는 벽. 도와줘요, 헬로월드. 아, 진짜. 팽이 자꾸 까먹네. 팽이 저거 합학이랑 같이 쓸수 있겠다. 소피아. 합하기와 팽이. 현실은 스택이 빨리 잡히고, 합하기는 나중에 잡히고, 궁룰. 이래도 합하기입니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 나 저거 안 했다. 엘리트랑 보스 잡으면 획득하는 거. 소급 처리할까? 두 마리 잡았으니까. 특별 카드 넣을 수 있잖아. 여기에 특별 카드는 역시 방열판 필요하겠지? 합하기도 필요하겠지? 합하기는 이름이 뭐야? 타격 합체 일부러 냈어요. 이건가? 에그리게이트? 탐색. 그리고 보스 잡았으니까 탐색 하나 더 넣을까? 탐색은 뭐야? 서치야? 탐색 식. 헐. 룬 반구? 아니 왜 이런 거만 나한테? 외형질이라도 먹을까? 젠방구는 좀 아쉬울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엘리트 네 마리 잡을 수 있다. 뭐까지 거돈 없는 셈 치고. 등반자의 골칫거리. 등반가? 등반차? 등칫거리. 등칫. 스택.
폭풍을 더 구해야겠다. 홀로그램 터보. 홀로그램 상점 갈까 그냥? 엘리트 가지 말고. 전등 신성 도움이 될까? 신성 홀로그램 제거가 얼마나 필요할까? 합하기 효율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답은 합하기다. 어서오세요. 사실 멤버십도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내 지갑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뺐습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 아닌가? 내 돈이 아니라서 이런 말이 나오나? 에너자이저 타수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타격 투장을 지우면 원하는 특별 카드 히트싱크. 아니다, 스톱 넣자. 템포가 너무 딸리니까. 까비 에서 죽고 끝날 수도 있다. 망할. 아직은 코어서즈 어서세요. 아직은 버틸만한데. 엘리트 잡고 폭풍을 더 먹을까? 파기를 더 먹을까? 아이고 세상에. 아, 자가수리 목사. 엘리트를 잡았으니까 특별 카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시계. 해시계 소름 돋네. 부팅 과정 아닌가? 부팅 과정 괜히 넣었나?
골칫거리가 팽이 막는 게 제일 무섭다. 알고리즘을 좀 들고 다니까? 엘리트 보상으로 알고리즘 하나 더 넣고. 아예 이런, 그냥 여기서 넘기자. 비암식물색 아니면은 자가수리 하나 더 넣어서도 되겠다. 합하기 홀로그램, 합하기 에너자이저. 빙하 후벼파기 증폭. 빙하도 괜찮겠는데. 합하기 합하기 아이 주작겐. 합하기 에너지죠. 할퀴기 거의 1일 도전 되겠네. 구상 마렵다. 헬로 월드. 특별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면은 뭐가 좋을까? 에너자이저 넣을까? 에너자이저가 친환경이지. 공허가 안 생긴다. 터보? 터보? 합하기 합하기? 에너지죠. 22코스트 그리고 골칫거리 증폭 자가수리. 눈알키기 서택. 어이씨. 아니, 전경기는 중복 안 된단 말이야. 헬로 월드. 전경기. 골칫거리 쓱, 진짜 골칫거리네. 에너자이저 폭풍
켈리 버렸다. 재생포션 희귀카드 먹을 수 있는데 뭘 먹지? 메아리? 창공지능? 창공지능 먹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방열판을 좀 더 먹을까? 소주 코스트 많이 필요한 덱이니까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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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기 더 먹을까? 방열판 이제 카카 호기심 천국 열린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도 합하기가 막 그렇게 엄청 썰질 않네. 진짜 극단적으로 합하기가 하기에 대놓고 판을 깔아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웬만해서는 터보가 더 좋네. 눈할퀴기 역장 어서오세요. 디넘강 디너필 왔던 길로 돌아간다. 아이고 전기 때려 박아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거 없지. 홀로그램으로 저거 증폭 가져오고. 초강력 디펙트. 합하기. 합합합. 저거 좀 넣자. 조각모음. 조각모음 뭐지? 디프레그? 얼굴? 매끄러운 돌. 뭐야? 최대 체력 10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서지밖에 줄 게 없네. 아, 기계학습 줄까? 방열판에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면 기계학습이 필요 없지. 낡은 와 기적의 시너지. 증포. 디덤강. 디너필. 거부 합하기. 과도자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아, 명색이 디펙트인데. 그 진따 같은 합하기가 아 뭐야 스택 왜 이렇게 많아. 스택 그만 넣어야겠다. 폭풍이나 넣자.
폭풍이랑 창의적인 인공지능 더 넣는 게 낫겠네요. 디펙트와 과도자의 성. 파기의 너자이죠. 근데 이거 진짜 팽이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지. 증폭까지 오고 방열판 더 넣는 식으로 했으면 됐겠지. 전기 엘리트 잡고 내가 카드를 넣었던가? 합하기 넣었나? 아, 조각몸 넣었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나 걸렀던가? 증폭. 합하기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폭풍을 넣어야 되나? 폭풍을 넣어야겠지? 여기서도 두 장 돌려서 스택 두 장 돌려가지고 폭풍을 먹자. 스택 너 많이 넣은 듯. 신성 이제 헬로월드는 별로 필요 없겠다. 헬로월드 두 장 갈아서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업그레이드 할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호기심 찾고 리얼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신성 저 어디갔냐? 증폭
붙는 건 아니겠지? 버퍼 나와서 아니네 그냥 잔데 그냥 잔네 역시 파워가 모자랐을 때 카카가 어려운 거지 모닥불이니까 뭘 줄까 희귀 두 개 아니 헬로월드 갈아 넣을까? 헬로월드 두 개 갈아서 창공지능 목사 아하 아 아싸 굴치거리 뺐다 대박인데 아 근데 화상이 아이 미친 화상 내 버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니 지는 거 아니야? 질 거 같은데? 아이 미친놈들 갑자기 어디 갔어? 살려주세요 심장님 살려주세요 다음 턴은 일단 돕고 있으니까 알고리즘 스택 심장 허접해 허접해 증폭까지 오고 아 진짜 살 수 있을까? 아이 뭐 이제 스택 쪼르륵 나올 거니까 스택 쪼르륵 쓰면 맞겠지 아이고 증폭 빠졌다 스택 무려 31방울이
거지. 이 거지. 죽어라. 뿅. 심장 허접색.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심장 클리어 시 되게 있는 카드 한 장당 400원. 60장. 치트 쓰고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냐. 아이고 세상에. 미션을 걸어놓고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서 미션을 못 보고 갑니다. 중축구를 기다릴게요. 아이고 심판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롤 재밌게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롤은 어쩔 수 없지. 아 감사합니다.